진광 목사님하고 또 이제 한기한 후보가 좀 오해가 서로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광 목사님은 대육자입니다. 네. 정광 목사님이 일곱 가지 정확한 이 주사파 정권을 얘기 안 해서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깨어났습니다. 네. 이제 깨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잘못 오해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황교안 본인은 한마디도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광원에서 나쁘다 얘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정광원 그냥만한테 공개 왔을 때 비례대표 50%를 받는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결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예우자이기 때문에 서로 중간 오해가 풀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질문. 지금 현재 내일 모레 8일 날 4강 결정을 납니다. 예. 4강 결정이 나면 뭐 저희들 바람이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 전 목사하고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들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 지금 계속 포커스를 벽돌을 그쪽으로만 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무 안 치고 있는데 일단 이기만이 길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밝히자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하는 과정에 전 목사하고의 이쪽하고 관련을 앞으로 다 안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목사님도 역할을 좀 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는 허브 역할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는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지 뭐 그분 때문에 깨어났는데도 그분의 언어에 대해서 거부하는 때문에 본인도 제가 듣기로 이제 다시 습관이죠. 그래서 언어 순화를 일을 쓰고 저도 그분이 언어만 순화된다면 좀 같이 하나 됐으면 쓰겠다. 근데 제가 정광 목사 천만 서명도 하다가 우리 교회 몇백 명 나갔어요. 원래 친한 사이예요. 원래 가까운 사이고 뭐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누가 말을 잘못해서 이번에 대구 이상민 그분하고 저하고 해갖고 정광 욕했다는 거 나 이상민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게 해갖고 막 유튜브에서 막 나를 알아보다 공격해보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변면 난 한번 싸운 적 없습니다 하고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정광욱 비슷하는 많은 목사님 충성스럽게 해요. 그쪽 가면 그것도 맞아요. 왜? 이전 뭐 모든 교회들 깨어나지 못하고 답답해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분열이 더 나버리는데 지금 원수는 막입니다. 여기서 다 내려놓고 끝까지 내리고 품고 살아가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칼라가 있잖아요. 황교안 인양반은 인양반대로 칼라가 있고 받은 것이 있고 응답이 있고 두 분 칼라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안 맞는 칼라예요. 근데 애국적으로 만났는데 중간에 말을 잘못 오고 듣고 잘못 여러 가지에서 얽혀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때가 되면 두 분 다 애국자고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반드시 될 때가 올 것을 믿고 저도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한교환 후보가 국힘당으로 들어가지 말고 무소속으로 차라리 나와가지고 독단적으로 했으면은 더 호응을 받았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힘당 자체가 정권의 이중대 역할밖에 안 한다. 지금 전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국힘당 자체를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물의 그 밥인데 거기서 하면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이 아닌 제대로 싸우는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정원 목사 쪽, 목사님 쪽으로 가서 태극기 혁명
그쪽으로 나와서 나왔더라도 좀 더 기반이 더 잘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진실과 정의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 당에서 또 나와서 따로 당 만들 수는 없고 그래도 진실 정의는 승리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황교안 후보의 마음 알고 국민당에서도 다시 새롭게 지지가 하나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선 자체를 국민의힘당 경선을 왜 선관위가 주관을 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이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선관위가 제시라는 게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러니까. 저, 뭐야, 범 아가리에다가 뭐 갖다 고기 물리 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때가 되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어 하면 그 힘으로 이준석이 머리를 확 돌려놓고 부정선거 외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깨어나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도 예배 회복하고 연합해갖고 정부에 한 거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정확히 밝히면 되는데 이 후보들 사이에도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머리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게 유리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의, 진실, 공정, 바른 대로 가야 되는데 야합하다 보니까 야합, 정치 야합이잖아요. 협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순수 진실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바르게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제가 밤늦게 대선 그 경선 관련 내용을 봤어요. 또 물론 이제 황 후보가 두 가지 문서를 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그 당 선거 관련 위원회 정홍원 이분이 만약에 자체가 사례를 계속 뭐 공개 토론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육하원칙 논을 들어와서 육하원칙에 맞지 않고 그런 거 없는데 왜 그걸 갖다가 헌법기관에다가 자꾸 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떤 그 프리덤 뉴스인가 어떤 집에서 정홍관 그 선관위 완전 걸어갖고 직무유기로 지금 재판하려고 지금 서류 내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당 선관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없잖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봤을 때는 당 선관위를 걸어갖고 직무유기한 걸 갖다가 나중에 댓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그 우리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 정 안 되면 진리 정의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여론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폭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개인을 공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부정선거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확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도 많이 깨달을 것이고 또 희망이 뭐냐면 현재 8명의 대선 중에서 4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상수, 또 원희룡, 또 최재형, 황교안 다 장로 안수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 한국교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이분들이 때 반드시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최후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4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어느 개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릴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데 검증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황교안 양반은 예, 장관 해봤지, 총리 해봤지, 다 해봤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겹쳐본 사람이에요. 그 국정에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 겪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발 하는 거 버리고 하나 되면 된대. 사람들이 아유 황교안 뭐 정치가로서 리더십도 없고 좀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통진당 해산 정도가 아니고 그 당에 통진당 국회 다섯 명을 전부 해지시켰거든요. 해산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전부 가서 진술하고 예를 썼거든요. 그리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예, 진실하고 정직한 것은 분명해요. 예, 앞으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악은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1위 후보로 있는데 그 세력들은 주사파보다 더 위험한 산호명입니다. 네. 동부연합 비롯해서 이석기 정말로 빨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당대표는 빨갱이 논쟁 지금 이제 그만두자 그러거든요. 시대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황교안 후보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선이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죠. 예. 정말 지금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기 못하면 희망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이것에 대해서 돌탄화 뭉치면 황교안 씨 죽이 말든 뭐 이겨요. 근데 민주당에 들은 동지와 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황교안 씨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이번에 4강에도 겨우 드라크지 아니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위입니다. 현재 그 조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이 정의감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하나 돼갖고 부정선거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가는데 끝까지 그분이 따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는 길은 대통령 교육성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세우자. 제일 무슨 공산화 막자. 이쪽으로 하나 되면 되는데 아마 제 생각할 때 이번에 마지막 그 토론회에서 윤석열 씨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한교안 씨하고 윤석열이 하나 되면 부정수도 맞고 정권도 합니다. 누가 먼저 되고 나주고 하더라도 내 두 분이 하나만 되면 키는 다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네 명 있죠? 윤석열 씨가 많이 윤석열 그 후보가 기도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하니까 근데 누가 들어보니까 뭐 손에 뭐 왕자를 썼니 어쩌지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좋겠고 그분이 물론 한순간에 어떤 믿음이 안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해갖고 그분도 기질 성격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둘이 하나 되면 이 정권이 누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래서 이제 최후의 경선에 의해서 11월 5일 한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하나만 되면 정권이 교체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열하면 민주당 어떤 그 농락을 당하면 다 죽는다는 거 말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이 나라는 공산화됩니다. 잘 들으세요. 김일수, 김정은 체제가 되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통탄하지. 여기서 깨어나서 일어날 사람은 교회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 광주에서 정말 이런 가문에서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선 교인들이 나가버려요. 못 견디고. 어제 저녁에 그 황 후보가 그 콩고하고 이라크하고 그 키르기스탄 관련해서 그 전자기 표기가 네.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그래 그게 우리 한국산이랍니다. 네, 한국산 그런데 지금 외신에 그게 전부 외신 나온 내용을 네. 전부 인용한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슈화해서 네. 지금 우리가 돌파하면 네. 봤을 때 목사님이 또 허브 역할을 하신 돌파하면 그런 것을 더 이슈화해서 밀고 가야
이 벽을 두드러 깨지. 이 상태에서 지금 125개의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있는데도 겨우 지금 430일, 450일 지나고 해도 세 군데밖에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언론이, 조중동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유튜브 여러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좀 조선일보에 다시 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예, 조중동 언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대로가 공산화되면 다 죽어요. 정말 다 죽지 않습니까? 아, 북한, 난 이해가 안 돼. 북한을 보면서도 왜 거기를 따르냐고요. 공산화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언론통제법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데,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적화되면 자기 살릴 것 같아요. 다 숙청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의식 수준이, 또 국민들이 작년에도 아, 세상에 사회로 부정해서 돈 뭐 코로나 때 100만 200만 원 그 준 것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 몇 분이 얼마겠지만 부정선거 하고 있다는 단체가 문제고. 그러니까 총체로 써봤는데 지금 사상 이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할 때는 일어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고 뭉치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싸울 사람은 교회밖에 없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좌파파 나눠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가 2년 전에 세 번 금식생일 때 천명 와가지고 응답받았어요. 그 응답받은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광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좋은 교회 많은데 광주의 지역에서 이 교회도 광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리겠다. 다 응답받는데 아까 마귀의 싸움이더라고. 그걸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하기를 그 전에 저에게 응답이 있어요. 저한테 민족운동하라. 좌파하고 싸움을 죽는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들 음성 그걸 내가 여기서 공개하면 제가 공격받은 거 말 안 해요. 예, 목사님 정말 힘든 상황을 하고 계신데 그 한정된 그 지역에서 참 그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뭐 일단은 우리가 민족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우리가 국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전을 했거든요. 5000년 역사에. 네, 네, 네. 그런 어려움을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광주에서 어떻게 이 우파 활동을 하시는지 힘들게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광주에 훌륭한 목사님 많아요. 그런데 거의 우파 운동하면 50% 70% 나가버립니다. 교회도 나가면 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니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김대우 씨 한 것이 김대중 망상에서 깨어나라. 김대우 씨가 이 나라 원자폭탄 다 만든 사람이고 돈 갖다 줬으니까 햇빛 정책 그때 안 했으면요 그때 통일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김일성이하고 연결됐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남한에 가장 똑똑한 사람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결했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때는 많은 자금이 그 연결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격의 삶이 진짜 야비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광주에서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영웅으로 생각하니까. 영웅으로 생각하니까. 네,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영적으로 깝깝한 거죠. 네.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왜냐면 우리 한국이 정말 적화되어 버리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번에 4강 통과하고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씨가 되면 정권 바꿔 좋지만 그 다음에 그분의 앞으로를 검증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현재 한교가 인양마이 되면 안전하죠. 아, 우리 교인으로서
보세요. 왕자, 무속을,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모두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적합하게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 무슨 원래 일정은 뭐 특별한 다른 일정은 없죠. 뭐 화무고 측이나 뭐 모바일 투표 원래 여름 교사님.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유튜브 내용이 전 국민이 알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사회냐 결정날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택하게 하시고 인도밖에 축복하옵소서. 이 유튜브분들 함께 하시고 이 견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